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일단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데 뭐 장중에 저희가 계속 봤을 때는 오히려 분위기가 조금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동시 효과에 접어들고 나니까 코스피가 약간 파도가 좀 세게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좀 가파르게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죠. 네, 0.5% 정도 상승을 네. 하고 있는데 일단 다음 만기일이 12월이잖아요. 네. 근데 12월 달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그 중간에 있는 미국의 이제 대선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코로나가 미국 뭐 IHM이라든지 뭐 이런 통계기관을 통해 가지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10월 달 이후로 네. 10월 중 후반 이후로 급격하게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재차 증가하고 다시 늘어날 것이다. 특히 사망자 수가 지금 현재 뭐 하루에 800명 정도까지 줄었어요. 이것도 줄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800명. 예. 그때쯤 되면 뭐 다시 예, 거의 한 만 명 이상 하루에. 하루에요? 예, 최악의 경우. 상황. 예. 그렇게 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매수를 가지고 섣불리 넘어가기도 힘들고. 그 2차 팬데믹 말만 계속해서 나오는데 뭐 2차 팬데믹은 없을 것이다. 뭐 3월에 있었던 2차 급락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도 누구라도 확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빠졌던 게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한 것 때문에 빠졌던 건 아니었고요. 사실은 미국이 이제 경제 셧다운을 하면서 그쵸. 문제가 생겼던 네.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대선 이후에 셧다운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4분기로 넘어가면 갈수록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롤러버를 하더라도 그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청산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오늘 상승했던 거 장 초반만 하더라도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 네. 강세 출발을 했다가 왜 그러냐면 일단 대형 기술주의 이제 하락이 일단 멈추고 안정을 찾았다는 게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강세를 좀 보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국제유가 급등이라든지 22위원들이 유럽에 이제 지금 뭐 재차 코로나가 확산되고는 있지만 뭐 그 전에 이제 내용 그 수치만 가지고 얘기한 거니까 대체적으로 뭐 미국 유로존의 경기는 괜찮다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면 결국은 오늘 저녁에 있을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로존의 경기 전망 자체를 소폭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좀 유입됐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강세를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로 상승을 좀 줄였던 거는 뭐냐면 일단은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 증시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뭐 낙관적이지가 않았었고 지금 이제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미중 간의 마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이 여기가 이제 반등을 줬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일까라는 데 의구심이 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한 발 물러서 있는 모습.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들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종목들에 대한 테마 형식으로만 몰려다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그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서만 거의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그 외국인이고 외국인 선물 동향이 그대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외국인 선물이 지금 현재 장 초중반만 하더라 아니 장 후반으로 갈수록 한 3,000개약 넘게 매수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상승폭을 좀 더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좀 이어졌었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예상지수 자체가 여기에서 상승분을 좀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큰 의미가 없죠. 왜 그러냐면 그 외국인 선물 동향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을 안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른 변화가 조금 있었고요. 그 흐름 자체를 제외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견고한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 전반에 걸쳐서도 시장 자체가 뭐 크게 움직였다기보다는 중국 증시도 이제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고 일본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0.5% 정도 내외에서 움직이는 우리 시장이 좀 더 강한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보면은 뭐 사실 어제 하락할 때도 미국이 그 정도로 빠졌는데 우리 시장이 절반 정도밖에 절반 안 되게 하락을 해서 와 우리 시장이 참 강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아무래도 변동성이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오히려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펀드 내고왕 이벤트! 펀드 순증금액에 따라 최대 5만 원! 키움 펀드가 처음이라면 누구나 2만 원! 비대면 계좌 개설 최대 4만 원! 매일매일 선취 판매 수수료는 무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